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병천 전도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을 하기로 돼 있어서 안병천 전도사님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가 어린이부부터 청년, 장년에게 함께하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속에서 성경 봉독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저 본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한국에서 오늘 4월 1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만우절입니다. 이 만우절은 누구에게든지 거짓말이 가능한 날이죠. 그래서 만우절은 웬만한 거짓말을 해도 다 용서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거짓말이 가능하지만 거짓말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에만 해도 204회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2018년 3월 26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약 한 76억 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25억만 명의 인구가 이 부활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저 그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나 또 함께 다녔던 제자나 그 당시에 남자가 아닌 이 여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그 여인의 이름이고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마을 출신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활했는데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앉아있었던 자기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자를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고상했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심지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여자가 된 후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그녀만이 갖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녀는 계속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단어 클라이오는 그냥 살살 우는 것이 아니에요. 펑펑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눈물만 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펑펑 울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또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계속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울 상황이 아닌데 너는 지금 왜 울고 있느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울 필요가 없는데 너는 왜 울어? 지금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의 가슴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은 예수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산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출발이 뭐냐면 죽은 예수님이 안 됐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알았다면, 인지했다면 그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신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신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갖고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몸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아도 돼요. 마리아는 이제 그 거룩하신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 죽었던 주님만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2018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